네, 안녕하세요. 노루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특이점이 온 원피스 전투력 순위 탑10입니다. 원작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위에는 폐황색 패기 소유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프는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비로소 모든 해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들이며 자신의 손으로 해적 시대를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수련에 돌입한 끝에 고작 30세 시절에 역대 최강의 해군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로저와 흰수염이라는 역대 최강의 해적들이 존재했고 거프조차도 이들을 잡아들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해군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해군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분노한 거프는 철룡인을 두들겨 팬 이후 해군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프는 왕의 자질을 가지게 되며 폐황색 패기를 발현하게 되었고 거프는 자신이 폐황색 패기를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폐황색 패기를 휘감는 경지에 올랐고 폐황색 패기 없이도 로저 흰수염과 호각이었던 거프는 단숨에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자신의 숙적인 로저를 찾아갔고 로저와 거프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폐황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로저의 가드를 뚫어내고 로저의 안면에 자신의 펀치를 적중시켰고 로저는 단 한 방 만에 리타이어됩니다. 그도 고를 것이 폐황색 패기의 유무는 전투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거프는 이미 폐황색 패기 없이도 로저와 동격이었기에 폐황색 패기를 장착한 거프는 로저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를 잡아낸 이후 곧바로 흰수염을 찾았고 흰수염마저 손쉽게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후 모든 해적들을 찾아가 마치 사이타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해적들을 말 그대로 도륙내버렸고 거프라는 사나이에 의하여 해적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세계의 비리는 세계정부라는 것을 알았기에 곧바로 세계정부로 돌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로빈을 때려잡은 이후 꽃꽂이 열매를 섭취하며 전력을 보강하였고 마침내 꽃꽂이 열매를 먹은 폐황색 패기 소유 거프라는 말도 안 되는 전력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3대장은 어쩔 수 없이 거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는 너희들은 연이 있으니 살려주마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꽃꽂이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200개의 주먹을 소환한 뒤 3대장들을 원컵 내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허의 옥자에 도달한 뒤 이무와 만나게 되었고 거프는 이무마저 제압하며 세계정부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킵니다. 9위에는 모태솔로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인생 전체를 임신 상태로 살아왔음에도 당당히 상왕에 올라섰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탈인간급 신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에 빅맘이 임신 페널티를 받지 않았더라면 로저 흰수염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빅맘은 5세 시절부터 엘바프를 괴멸시킬 만큼 강했으며 세계정부에서는 일찌감치 빅맘의 재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마더 카르멜을 암살한 이후 빅맘을 납치한 뒤 사이퍼폴과 함께 훈련을 시켰고 빅맘은 20살까지 외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로지 수련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빅맘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세계정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기에 세계정부를 위하여 해적들을 소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더 카르멜이 자신과 함께 길러주었던 고아를 만나게 되었고 빅맘은 세계정부에서 자신의 재능을 탐냈기에 마더 카르멜을 암살한 뒤 자신을 세계정부의 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빅맘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세계정부의 최고위층인 오로성에게 그날의 진실을 물었고 오로성은 사소한 것에 목매이지 마라 링링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마더 카르멜을 납치하고 빅맘을 세뇌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빅맘은 곧바로 마리조아에서 탈주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빅맘에게 60억 벨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리고 빅맘의 현상금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세계정부에서 빅맘의 전투력을 로저 흰수염보다 위라고 평가하였으며 빅맘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빅맘의 위험성을 상황보다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빅맘은 머지않아 마리조아에 나타났고 세계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빅맘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임신 페널티, 식타마리 페널티가 없었던 빅맘은 그야말로 제왕과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였고 결국 세계정부는 빅맘 한 명에 의하여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빅맘은 눈물을 흘리며 마더 카르멜 그곳에선 행복하길 이라고 말합니다.
도플라밍고는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 레벨 6에서 지루한 하나를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 우연히 한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는 밀짚모자 루피, 트라팔가로우, 캡틴 키드, 사왕 빅맘 카이도우를 꺾다, 밀짚모자 루피 새로운 사왕이 되다 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고 도플라밍고는 매우 분노하며 로우 저 녀석 나 아니었으면 굶어 뒤질 병신이었잖아. 나한테 팔 뜯기고 질질 짜던 놈이 어떻게 상황을 잡았지. 밀짚모자 저 새끼 주인공 버프 없었으면 나한테 닿지도 못할 놈이었잖아. 언제 저렇게 강해져서 상황이 되었지. 크로커다일한테 같이 가자고 멋지게 말했는데 그 새끼는 크로스길드를 만들었다고 라고 말하며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도플라밍고는 엄청난 폐황색 폐기를 뿜어대기 시작했고 몸속 안에서 폐기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인물이며 포텐셜이 출중했던 인물인 터라 열등감과 분노를 전투력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순식간에 자신을 구속하던 사슬을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해로석 수갑을 발로 차서 부숴버렸고 일본 임펠다운의 간수장 마젤라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어떻게 해로석 수갑을 이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신이 이치에 맞을 필요는 없지 나는 돈키호테 가문의 도플라밍고 천룡인 중에서도 특등인 이 몸이 이딴 곳에 묶여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말한 뒤 마젤란을 원컵 내버린 뒤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하자마자 복수를 하기 위하여 로우를 찾아갔고 도플라밍고는 폐황색 폐기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천룡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로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 상황을 지켜본 오로송은 도플라밍고 저놈 돈키호테 가문이었지 천룡인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저 기술을 구사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도플라밍고가 사용한 기술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오로송과 이무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후 도플라밍고는 루피마저 죽여버리며 리벤지에 성공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도플라밍고에게 6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7위에는 삼도류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샹크스와의 치열한 경쟁을 하였고 샹크스가 한 팔을 잃어버리게 되며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자연스레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샹크스에게 승리를 쟁취한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게 되지는 않았기에 스스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흰수염 로저 등 자신보다 명백하게 강한 이들이 검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미호크는 이들조차 검사라고 생각했고 로저는 죽어버렸으니 흰수염을 베어버린 이후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흰수염을 찾아갔고 흰수염은 당황하며 참새의 송이가 여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당신을 베고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고 이후 흰수염과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시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과 기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지병도 없던 터라 치열한 전투 끝에 미호크를 제압했고 미호크는 좌절하며 세계 최강의 벽이 이렇게 멀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미호크를 던져버렸고 미호크는 좌절하며 바다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분노한 나머지 동클리크가 눈에 띄자마자 배를 개박살내버린 뒤 심심풀이가 아닌 화풀이를 위하여 이스트블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곳에서 우연히 조로를 목격하게 되었고 조로가 삼도류를 구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검이 3개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투력도 3배가 되겠군 이라고 말한 뒤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도 삼도류를 사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3개의 검이 필요했고 이미 흑도 요루를 보유했기에 2개의 검만 더 구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수소문 끝에 와노쿠니에 좋은 검이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한 이후 아카자야 군함자와 히오리 모모노스케를 초살내버리고 오뎅의 검인 엠마와 흑도 슈스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엔마마저 흑도로 만든 이후 흑도 요루, 흑도 슈스이, 흑도 엔마를 소유하게 되었고 비로소 삼도류를 다룰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미호크의 전투력도 3배 상승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곧바로 흰수염을 찾아가 리벤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전과는 달리 흰수염을 내내 압도하며 결국 흰수염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후샤딘 뉴에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뉴에이지는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해왕류였으며 3세 시절에 이미 최강의 해왕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도 뉴에이지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고 막 칠무에로 영입된 징베에게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뉴에이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곧바로 뉴에이지를 찾아갔으나 징베가 뉴에이지에게 닿을 리가 없었고 징베는 하나만의 파리 뜨긴 이후 도주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겨우 부지한 징베는 뉴에이지 그 녀석은 흰수염 영감도 거프 중장도 상대가 안될 것이오 그렇게 강한 놈은 내 평생 처음 보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고대병기 오라노스를 사용하여 뉴에이지를 잡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뉴에이지는 오라노스마저 견뎌냅니다. 그러나 뉴에이지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더 설쳤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부상 입은 몸을 이끌고 이스트블루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후샤바을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힘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에이지는 후샤마을에 나타난 샹크스의 패기를 감지했고 후샤마을에 매우 강한 놈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샹크스가 자신을 노리러 왔다고 착각했고 기회를 틈타 샹크스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히그마가 루피와 함께 바다에 빠져들었고 이후 곧바로 샹크스도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그마를 집어삼킨 이후 샹크스의 팔을 정확하게 씹어버립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뉴에이지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고 뉴에이지는 의아해하며 샹크스를 바라보며 저 녀석 정도라면 이 공격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뉴에이지는 샹크스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지 않은 이유가 루피를 지켜주기 위함임을 깨달았고 감동을 받은 뉴에이지는 샹크스를 죽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샹크스와 루피의 앞에서 물러납니다.